저는 3, 4, 5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 하시고, 이거는 뭐 교본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언더 마이 룰, 마이 룰. 내 밑에서 세미나 하는 사람들, 내 밑에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제 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 지금 실제 줄지만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지만 모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쓰겠습니다. 3mm라는 거는 우선은 이 라인에서, 인시자 라인에서 3mm 떨어지는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수직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매스 이렇게 수직으로 돼요. 수직으로. 그렇죠? 그러나 실제 환자에서 이게 잘 되나? 안 되지. 왜? 수직으로 딱 들어가면 수직에서 바로 골을 만나거든요. 고무에서는 되지만 실제 환자에서는 안 돼요. 딱 들어가서 단 다음에 안으로 휘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야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 그래서 3mm, 3, 4, 5, 3mm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진지바가 충분하다면 3mm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늘 손 양손의 길이를 갖게 이렇게 하고, 좀 여기 실크가 조금 구리네요. 그죠? 네. 이렇게 실제 입안에서는 이렇게 좀 덜 되는 편인데 이렇게. 네. 일부러 조금 벌려놨습니다. 원래 실제 환자들한테서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5mm를 자르는 겁니다. 수직으로 대나무 자르듯이 하지 말고, 보면 5mm부터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한데, 나일 실크는 사랑니 발치하고 나서 하는 실크는 5mm보다 좀 짧아도 돼. 좀 5mm 긴 감인가 5mm. 그렇지만 나일은 5mm보다는 길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매듭은, 실제로 지금 얘는 원래 환자 입안에서는 이런 텐션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얘로 연습하는 게 사실 조금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나일론도 풀어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m. 저는 그 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합할 때 여기서부터 이 사이가 4가 이상 벗어나면 그거는 중간에 하나 더 꼬매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직으로 들어가서 뼈를 만난 다음에 들어 올리고, 고무가 뼈가 없죠. 그리고 다시 올려서 들어서 이렇게. 그렇지만 초보자들은 꼭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에 하는 거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필요가 없어요. 좀 계속 풀어졌으니까 세 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둘 양손의 길이를 꼭 갖게 이렇게. 그죠? 이제 안 풀어지네. 두 번 하니까.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봉합도 참 안 예쁘게 하네. 실제로 우리 환자 입에서는 이런 텐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죠. 지금은 이제 매듭지 않는 연습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일부러 여기를 두 개로 완벽히 안 붙이고 조금 띄는 이유는, 사실은 봉합도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어전 되는 거, 겹쳐서 접어져서 벌어지는 거 안 좋기 때문이에요. 봉합의 목적은 두 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지바를 뼈에 붙이는 느낌이라고요. 진지바끼리 붙이는 게 아니라 진지바를 이 바닥에 붙인다라는 느낌의 봉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한 번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에 나눠서 해요. 특히 초보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걸 늘 딱 이 정도로 한 3cm 정도 남겨놓으면 되고, 그리고 인터럽티드만 잘해도 다른 수처 다 필요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서 원래 얘 방향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이거지. 이거 그래야 안 풀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원래 방향대로 매듭을 가는 방향대로. 근데 뭐 하다 보면 환자 입안에서 그렇게 크게 쉽게 제일 잘 되질 않죠. 그죠? 첫 번째 매듭은 어쨌든 그렇게 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다시 이렇게. 이쪽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이게 지금 버칼이고 이게 링구아리일 가능성이 많죠. 이게 지금 36번이라고 쳤을 때 버칼이고 링구아리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쳐 올라오죠. 쳐 올라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는 바닥에 단단한 뼈가 있는 상태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무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다음에 이렇게 당 상태에서 얘를 돌려서 두 번 또는 세 번 달려서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첫 번째 매듭이 어디로 가야 돼요? 혀 쪽으로. 그래야 매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게 묶어지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니들 올더, 니들이 버칼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첫 번째 매듭은 어떻게 된다? 니드롤드로 잡은 게 혓바닥으로 가도록 하는 게 그냥 저는 그렇게 외우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그냥 외우고 있고. 그지만 뭐 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되고. 그러나 실크 할 때 슬픈 일은 뭐죠? 나이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예쁘죠? 제가 원래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나는 그냥 노력으로 극복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나일론은 미끌미끌 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반대로 가져가도 사실은 이게 매듭이 묶어진다고. 근데 실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매듭이 져버려가지고 더 이상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듭이 생겨버려가지고 무안하고 보는 직원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머 창피해라. 직원이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다고 쪽팔리게. 그렇죠? 근데 특히 실크 쓸 때는 무조건 가서 첫 번째 게 혓바닥으로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게 혓바닥으로. 그래야 중간에 매듭이 생기는 창피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이쪽이 이게 지금 36번, 46번이야. 이쪽이 혓바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아서.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혓바닥 쪽으로. 실크는 이렇게 안 하면 중간에 매듭이 져가지고 개창피한 일이 생겨요. 그죠? 요렇게 너무 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껴도 참 창피하고, 그렇죠? 네. 이게 좀 커팅이 좀 어설프죠? 이게 10년차 치과 의사라 그래요. 위생사들은 잘 커팅하는데, 치과 의사가 커팅하니까 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안 해본 일 하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커팅할 때 너무 막 뭐라고 하지 마요. 생각보다 잘 안 돼. 어렵더라고.